오늘 행사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에 특별히 마련했습니다. 지난 70여 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맺어진 한미동맹은 이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. 처음부터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함께 번영해 나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두 나라는 그 누구보다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번 특별 사진전에는 한미 양국이 6.25 전쟁을 거쳐 고난과 역경을 딛고 군사 동맹을 넘어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한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 70여 점의 희귀하고 다양한 사진들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국가기록 원장 구만섭입니다. 바쁘신 중에 참석하셔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특히 참전용사분께서 많이 오셔서 특히 이 자리가 뜻깊게 느껴집니다. 그리고 이번 근본전시에 적극 협조해주신 정상원 한국문화원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 내 가장 많은 한국 동포들이 거주하고 계신 문화중심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국가기록 특별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. 이번 전시를 통해서 LA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많은 동포들과 미국 시민들께서 함께 한미 양국이 만들어온 성장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. 서명하면서 가주민 된 역사의 현장을 잘 담고 있습니다.